현근택은요,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당직자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신속한 응급 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퇴원 후 첫 메시지에 담길 내용, 이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게 알려졌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걸 사당화의 완전 그 증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토마토냐 금붕어냐 논쟁을 불러왔던 체리 따봉, 내부 총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잘 받들겠단 말에 날아온 체리 따봉, 국민의힘의 내부 권력 투쟁을 보여준 한 장면이었죠. 이처럼 휴대전화 화면 찍혀 곤욕 치르는 의원들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19금영 누드 사진 보다가 포착되자 링크 잘못 누른 거라 해명했지만 직접 누드 검색하는 모습 확인돼 망신을 당했죠. 조건 만남 검색하거나 비키니 사진 보는 장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에 빠져들었다는 이 아찔한 추태는 어디에서 윤리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여보 사랑해 라는 애틋한 내용의 문자 포착됐는데 아는 여동생과의 연애 상담이라고 해명해 응? 하는 일도 있었고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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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한동안 회자가 됐죠.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대표 연설이 포털 메인에 걸리지 않았다며 카카오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이 언론에 대한 이 천박한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나가기를 바랐던 것일 뿐입니다. 최근엔 골프 약속형도 있습니다. 국감장에서 골프 스케줄 확인하고 식사 일정 잡는 국민의힘 의원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 일본 골프 여행 계획 세운 민주당 소속 국회 부의장까지.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리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가 하면 게임형도 있습니다. 국정감사, 본회의 좀 지루한지 게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활용하는 의도형도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가족 관련 문건을 확대까지 해가며 읽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받은 전쟁입니다 문자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카메라 렌즈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각 당에선 휴대전화에 보안 필름 붙이라는 지시까지 내려올 정도인데요. 국회의원도 사람인데 휴대전화 찍는 거 사생활 침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치인도 사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를 망원경으로 당겨서 이렇게 이거를 취재를 하는 것 자체 이거는 좀 금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인도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 국회의원 아니면 들어갈 수 없고 예산, 법안,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신성한 곳이죠. 이곳에서 주고받은 정치적 메시지, 또 딴짓하다 걸린 모습들 이걸 단순한 사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요?